아, 어렵다. 유튜브에서 어떻게 알려줬지? 다시 보고 해봐야지. 우와, 멋있다. 마술카드야? 응. 오, 너 돈 많다. 줘봐. 내 건데. 너 몇 학년이냐? 5학년. 너 5학년이지? 나 6학년이거든? 줘봐. 아, 진짜.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또 6학년 형아가 내 거 뺏어갔어. 뭐? 6학년 걔 지금 어딨어? 몰라, 집에 먼저 갔어. 으휴, 왜 난 뺏기고만 다녀? 태권도는 뭐하러 다니냐? 이씨, 내가 다음에 만나면 태권도로 다 혼내줄 거야. 아, 다 방법이 있어. 이렇게 뺏기고 있을 수만은 없지. 다시 찾아와야겠어. 멋지다. 저번에도 이거 갖고 놀더니 이거 재밌냐? 이거 재밌지. 내가 진짜 멋진 맛을 보여줄까? 돈 계속 나오게 하는 맛을 이런 거라도 되냐? 형, 10,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그걸로 내가 맛을 보여줄게. 뭐야, 10,000원짜리 계속 나오는 마술이야? 봐봐, 아주 좋은 거야. 깜짝 놀랄 거야. 잘 봐. 형 돈이 있지? 여기 카드가 있지?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돈이 사라져. 뭐야? 내 돈 어디 갔어? 형은 진짜 좋은 일 한 거야. 뭐라고? 방금 그 돈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였어. 아, 빨리 내 돈 내놔. 형이 낸 돈으로 방금 배고픈 할머니가 밥을 먹게 됐어. 아, 뭐야? 나한테 진짜 없어. 불우이웃 돕기에 쓰였다니까. 아, 뭐야, 내 돈. 아, 내 돈. 아, 내 돈. 아, 내 돈. 내 돈 내놔. 할머니, 이 사과 얼마예요? 이거 5,000원. 이거 팔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? 가야지, 그래, 가야지. 저 사과 주세요. 그래요. 아이. 여기요, 할머니. 거스름돈은 됐어요. 아유, 그럼 안 되지. 받아가요, 여기 5,000원. 아니에요, 할머니.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. 고마워요, 학생. 그 사과 아주 귀한데 쓰세요. 안녕히 가세요.